안녕하십니까. 루트모발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. 지루피부염 아니면 지루성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발 이식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. 지루성 두피는 모발 이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전제 조건은 좀 필요한데요. 피부염이 심할 때는 피부염 치료를 먼저 받으셔서 두피의 상태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지루성 두피는 피부가 약간 붉고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필요한데요. 민감한 두피는 회복기에 종종 모낭염을 좀 더 자극일으키는 경향을 보입니다. 모낭염은 이식한 모발 주변에 생기는 비감염성 염증입니다. 우리 눈에는 여드름처럼 보이는 것이죠. 노랗게 굵으면서 부풀어 오르겠습니다. 이 모낭염 자체는 직접적으로 모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.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 이 모낭염이 오래 간다면 모낭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. 모낭염이 생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모낭염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. 또 생겼을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셔서 일정한 기간을 모낭염이 잘 생길 수 있는 기간을 잘 넘기신다면 최종 결과는 그렇지 않은 두피와 차이가 없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두피가 민감하고 가렵다면 수술 전에 지루성 두피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.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술 뒤에 모낭염이 혹시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셔서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